얼마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목사님 사모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특별히 저를 생각하면서 사온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 약병 하나를 선물로 준 일이 있습니다. 약을 원래 잘 안 먹는 성격이 돼서 먹지를 않고 식탁에다가 여러 날 그냥 얹어만 놓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찾아와서 식탁에 있는 약병을 보더니 와 이거 대단한 것인데 아빠 왜 안 드세요? 그래요. 그럼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아 이거 요사이 그 미국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불로장생약 아니에요. 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다시 레터를 보니까 소위 유명한 그 DHEA라고 하는 약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 이 약을 여행 가는 사람들마다 가방에다가 뭐 자꾸 집어넣어 오니까 좀 이거 야단났다 해서 다섯 병으로 제한을 해서 통관을 시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먹으면 불로장생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먹기 싫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오래 살다가 뭐 젊어서 안 해본 고생까지 늙어서 하는 그 꼴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고 가만히 뒀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약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오래 산다, 뭐 안 늙는다 이렇게 말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사냐 안 늙냐 하고 생각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DHEA와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참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ETLF 뭔지 알아요?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아, 이 선물을 영원히 사는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 환경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이 없는 명절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70여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8만여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 지내는 제단 위에다가 대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녀를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주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 그 할례 주는 어머니나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학정을 한 6년 동안 계속을 했는데 그 밑에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그 악한 왕을 내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성전마당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좀 따지고 들었죠. 당신이 언제까지 모호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그렇다고 밝히 말을 하시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세요. 왜 자꾸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보셨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으니까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말씀하셨죠.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38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보고도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 탓은 안 하고 예수님 탓만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모든 안 믿는 못 믿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고 성경에 있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못된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을 해도 안 믿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대답을 간단히 하셨어요. 왜 안 믿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데는 예수 믿기까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누구를 미리 아셨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영생을 주어서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내 양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천 수만 년이 지나고 나서 하느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우리가 다 켜가지고 인터넷으로 가든지 이메일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문서를 작성하든지 간에 탁탁탁탁 누르면은 그대로 절차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화면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기까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밑에 깔려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냐고 피눈물 흘리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으니까 탁 단추 누르면 프로그램 따라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눌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는 이 프로그램이 뒤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선행되지 않았더라면은 아무도 예수 못 믿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냐? 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냐? 간단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참 비참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슬프고 이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영생을 주시려고 하느냐? 왜 꼭 영생을 주시려고 하느냐? 대답은 영생 못 받으면 멸망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지 아니하면 정의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영생과 생명을 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서 생명의 가치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럽니까? 잔다고 그러지. 진짜 죽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영원히 영원히 받는 멸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하다는 형용사, 영원한, 영원한 하는 형용사를 주로 세 가지 제목에다가 붙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형용사를 붙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나라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영원하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줄여서 영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나지 아니하시며 병들지 아니하시며 늙지 아니하시며 죽지 아니하시는 자존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다고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두 가지죠. 잠깐 사는 거하고 영원히 사는 거하고 두 가지죠. 산다고 다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사는 거지.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이 세상은 한 세상이에요.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염세주의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 세상이죠. 성가대 따라하세요.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 세상이다. 안 그래요? 그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사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있어요? 너무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반달 전에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잡지 아시죠? 그 잡지에서 성인 남녀 7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화 인터뷰 내용은 재미있어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21세기가 되는데 21세기가 도래하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제 우리 인체의 기관을 노후하든지 병이 들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눈 동공이 영 안 좋습니까? 뽑아치워 새 걸로 가라. 에? 심장이 좀 말썽을 피워요.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에 약한 것, 좀 문제 있는 것 다 갈아 끼우면서 살면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에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인체 기관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지금보다도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오래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갈아 끼워가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10명 중에 거의 반이 말이죠.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나는 실소 그랬어요. 나는 그저 지금 명대로 살다가 가고 싶지. 그렇게 기관을 갈아 끼워가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진 않소 대답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오래 살면 뭐 하느냐고요. 젊어서 하지 아니한 고생 늙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거는 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비유거든요. 온 천하를 다 정복한 황제라고 합시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합시다. 80년이 아까워서 120살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살면서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 생명 떠나니까 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샤를마뉴라고 하는 황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주 8세기경에 저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국가들을 묶어서 초강대국을 세운 굉장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무덤이 있는데 200여 년 전에 이 황제의 무덤을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던 일꾼들이 이 무덤을 발굴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황제의 몸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어요. 아주 고급 황제 옷을 입고 다 위엄을 부리면서 앉아있고 그의 큰 손에는 황제 홀이 다 지어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 수백 년을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무릎에 펴 있는 성경에다가 손가락질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가 있는 곳을 보니까 성경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황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라도 죽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므로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해요.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연세가 50 가까워졌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보세요. 지난 50년 동안 정말 즐기고 기분 좋게 살았다고 합시다. 고생도 모르고 참으로 원하는 거 다 손에 넣으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50년을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희미한 기억 외에 뭐가 있어요?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영화가 아니라 내일의 삶입니다. 부모 밑에서 고생하지 않냐고 참 30대가 되도록 고생 하나 모르고 행복하게 마냥 꿈을 꾸듯이 자란 사람들 있죠. 그러나 어떻게 불행하게도 40대, 50대 가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하루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돌아보고 부모 밑에서 30년 정말 행복하게 산 것이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지나간 삶 행복했고 화려했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요 내일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는 어떤 사람이 침상에서 지금 피를 말리는 심각한 문제와 시험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인가 두 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자기 힘으로도 선택을 못해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도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에게는 그만큼 영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이 중요한 영생을 잘 몰라요.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영생을 값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누가 값을 얼마 매겨놓고 와서 사가라고 하면 사갈 만큼 값이 쌀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돈 많은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하는 젊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아하니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영생의 값이 얼마나 가느냐 하면 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야 그거 살 수 있어.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는 이 청년이 기절을 했죠. 너무 비싸다 그거야. 너무 비싸다. 자기 집안 살림 다 날려야만이 손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생의 값어치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가격표를 매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값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값을 매긴다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짜로 준다 그겁니다. 공짜로.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겠다. 믿으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공짜가 되어서 안 믿는지,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서 안 믿는지, 아니면은 아직 세상에 살 날이 많이 있어서 안 믿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명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하라고 하면 픽 웃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믿을 수 없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남에게 구걸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왜 안 믿어요? 오늘 이 가운데 안 믿으시는 분들 더러 계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못 믿어 하신다면 참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많아요. 웃는 거 보니까 꽤 있네요. 참. 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감격으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니까 마음에 어떤 기쁨이 안 생기죠. 물론 믿는 것하고 확신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소위 믿음과 의심이라는 이 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믿음과 의심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루터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알려지지 아니한 약속에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두움과 의심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감각의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호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경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공중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우리 모두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켈빈이 말한 것처럼 의심이 전혀 없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조금씩은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도 마음의 문제요, 감정의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배를 놓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탈배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니까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이게 머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탈 거냐 말 거냐입니다. 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 감정의 문제죠. 우리가 흔들린다, 의심이 생긴다 하는 것은 바로 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어요. 믿어요? 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나도 믿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배에 나를 진짜 내가 탈 거냐 안 탈 거냐. 이것은 다른 문제로 나에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심을 흔들리는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저 배 타고 안전할까? 마음으로 망설이다. 에이, 모르겠다. 타자. 하고는
올라탑니다. 그러면 그건 의지로서 결단하는 내용,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꽉 붙들고 매달리면 의심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흔들려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게 미안하냐 하면은 내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가 주신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28절 다시. 누가 영생을 준다고요? 자, 그냥 막 읽어내리가지 말고 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누가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놓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그러나 내가 어쩌고 하면은 이것은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이 내가가 누굽니까? 29절 30절 보세요. 내가가 누굽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죠. 그런데 3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할 때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하면서 자기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보장입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밑에 성경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가보면은 아주 희한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 나라의 재판관을 놓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들 봐. 너희들 보면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을 놓고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구약은 거짓말 절대 안 한다. 재판관을 놓고도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영생이나 멸망을 선언하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죄하고 판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 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석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어떤 사람은 무죄라고 선고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이라고 선고합니다. 사형이라고 선고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권한입니까? 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유대나라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사를 좌우하는 판결을 내리니까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즉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의 명단을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그 명단에 따라서 자기 양이 되는 사람을 불렀어요. 부르고는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허락하십니다. 자, 영원히 사는 살게 하고 영원히 죽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와서 믿으라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 재판관도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못됐느냐? 그렇잖아요. 바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냐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린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확신을 가집시다. 나의 믿음은 일기처럼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태양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른 성령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는 이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으면서 흔들흔들해요? 몇 년 전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년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이 소년이 13살 먹을 때 무슨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에 에이즈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참 죄 없는 소년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중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일 연야 테레비에서 신문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의 병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특사를 보냈고 그래서 이 소년을 위로했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뭐 또 누구누구가 와가지고 이 소년을 위로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사랑과 동경을 받으면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참 에이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참 소년이 세상을 떠날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8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와 조용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 느낄 정도의 심각한 순간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라이언아 아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내가 이렇게 가야 한다니 하고 슬퍼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아빠는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이 18년의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빠는 이 세상 누구보다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아요. 아빠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빠의 말처럼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운명했습니다. 그 말이 기독교 잡지에 쫙 실렸어요.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내일 장례식이에요. 아직 60도 안 된 분이에요. 서울법대를 나오고 모 기업에 아주 훌륭한 실력 있는 기업인이었고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약 1년 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내일 장례식이요. 그분에게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부인이 믿어도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 교회 나오기는 했지만 심심하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나서 1년이 넘도록 병상에서 그가 한 일은 뭔지 알아요?
뭐 서울법대 나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회사의 사장?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뭐 수없이 받아놓은 뭐 감사패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훈장? 그래? 그게 뭐예요?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찬송 틀어놓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죽었어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거기에 사랑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자리에 뭐가 중요하냐고요. 영생 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외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중요한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믿는 둥 마는 둥하고 흔들흔들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잔다고 그러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늘나라에서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선물 받은 자로서 삽시다. 이 세상을 살자고요. 예. 이것만 우리 확신하면요. 뭐 좀 힘든 거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주님이 시간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남의 양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꼭 믿음 주셔서 영생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 세상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 이 큰 선물 받고도 어떤 때는 의심합니다. 어떤 때는 흔들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큰 축복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살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흔들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 얻은 자로서의 긍지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